感谢唱诗班。여러분이한주와동안에꼭붙잡고기도할제목들이있습니다我们在一周呢有指定的话语。여러분이기도가제일쉬우면은뭐든성공합니다如果大家的祷告简单最容易，那么凡事都能成功。그래서꼭여러분이이걸찾아내야됩니다我们一定要找出这个。제가그기도가쉬워지니까목회가이렇게쉬워지더라고요我当我感受到祷告简单的时候，我发现牧会也很容易。일단그장로님들은이렇게생각하면됩니다그냥산업인들은아내가돈버는게제일쉽다那我们的长老还有我们的产业人感受到赚钱真容易。그럼이제돈을벌려고하면은그쉬워지지않거든요其实就是为了赚钱，那是很难的。기도가쉬워지면은돈버는게쉬워집니다如果祷告容易简单，那么赚钱也很简单。우리지금대학생들은나공부하는게참쉽다이렇게느껴집니다我们大学生要认为学习最简单。그게이제공부를하면그렇게안돼요但是要是认为就要努力学习就很难。기도가쉬워지면은공부가쉬워져요只要祷告最容易，那么学习也很简单。그지금전목사님지금뭔말이지그런사람들은아직기도맛을못봐서그래요其实如果认为啊牧师在说什么这样여러분이아맞다라고인정이되어야돼요还没有感受到祷告的滋味나는왜그어른들이기도하면된다기도하면된다그말을이해를못했거든요起初我难以理解为什么成年人都说祷告就可以了정말기도를이해하고나니까그말이맞더라고요但是当我理解祷告的那一刻我就觉得它太对了모든종교는다기도가있습니다所有的宗教呢都会祷告종교의기도를보세요看一下祷告굉장히종교의기도는구체적입니다就宗教人的祷告非常具体그럼교회는봐보세요那再看教会어떻게할지모릅니다不知道如何祷告뭐말하는거는뭐한시간두시간오래하잖아요我们祷告就是他们总是说一两个小时근데기도시간은1분도어렵습니다可是祷告连一分钟都好难여름어디가지고뭐영화를본다여름어디놀러간다뭐하루는금방지나가죠如果大家去玩去看电影一天很快就能过去불교나천주교보세요굉장히구체적입니다佛教天主教的祷告非常具体문제는뭐냐하면은이구체적인데결국은요귀신이역사합니다问题是什么虽然很具体但是却是鬼神的做工모든종교가그래요所有的宗教都是这样여러분이뭐물을떠놓고계속빌어봐보세요如果大家放一碗水在前面不断的祈求그게반드시능력이나타나요那样也会彰显能力근데그거는귀신역사입니까但是那是魔鬼的做工자그러면오늘지금까지온교회를가봐보세요那我们展望一下最近以来的教会교회는기도이라면요딱뭐가생각납니까教会一旦提到祷告，都能联想到什么？여러분기도권뭐가생각납니까如果一旦提到祷告，能联想什么？새벽기도就是凌晨祷告。이건기도가아닙니다这可不是祷告。기도의방법이지这只是祷告的方法。그럼기도이라면뭡니까보면새벽기도이래요一旦想到祷告，就能联想到清晨祷告。또보세요철학기도이래요还有彻夜祷告。이거는기도가아니잖아요这个也不是祷告。기도의방법이지它只是祷告的方法。또뭔지압니까再看。금식하면심장은굶습니다就是认为呢就要紧食금식기도紧食祷告좋은것인데문제는잘봐보세요是很美好的但问题在哪儿呢이렇게말해예수님이새벽기도했지않냐아不是耶稣也是清晨祷告了吗예수님이밤새기도했지않냐耶稣不也是彻夜祷告了吗이사야선지자의뭐금식하면기도를했지않냐이사야先知不也是紧食祷告了吗말은맞는데이거를누가이제시작했냐는겁니다那的确没错，但问题是谁开始？우리나라의그이영도목사길선주목사가이걸지금시작했어요其实是我们国家以后的两位牧师开始的。근데그분들이어떤분들인가알아야됩니다你们要了解这样，他们都是什么样的牧师？그분들이전부다뭐냐면은신비과에속한분들이에요其实这些牧师他们都属于神秘类的。그러니까복음과가아니고신비과라他们不是属福音，而是属神秘类的。그러니까이게처음입니까내나라식이에요全都是我来做的。막40일정해놓고40일작정새벽기도就是定义了40日彻夜祷告。제가지금그게틀다맞다라말하는게아닙니다我在这里不是判断他的对和错。자이러다보니까이제두번째보세요那我们再看第二。교회는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문제를 해결 못 해주는 겁니다. 이게 좋은데 계속 갈급한 거예요. 虽然这个很美好，但是总是让我们渴慕。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의 기준 여기에 잘 참여하면은 사명자이랍니다. 如果人们的标准是什么？如果能够呢都参加这些聚会祷告，就是使命者。 여기 안 빠지면은 사명자이랍니다. 如果没有拉掉这些，就是使命者。 근데 실제로 갈급한 거예요. 但实际上本人却 이걸 지금 못 풀어주는 겁니다. 无法解决这个干渴。 그러니까 자꾸 교회는 뭡니까? 为此教会总是在做什么？ 이제 교인들이 이탈하는 거예요. 所以教会总是离开。 의조가 합니까? 성도도会离开。 자꾸 교인들이 신비주의라든가 안 그러면 다른 단체로 이탈되는 겁니다. 就是圣徒们总是离开去其他的神秘主义一端里面。 여기에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这个不是小的问题。 자, 여러분 오늘 빨리 찾아야 됩니다. 你们尽快要找出来。 여러분이 기도가 왜 제일 쉽냐? 祷告为何最容易呢？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你们可以这样思考。 기도 이전에 여러분이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就是祷告以前要思考一下关系。 여러분 자녀를 키우잖아요. 大家不是养育儿女吗？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가 아, 지금쯤 뭐가 필요하다 알아야 몰라요 부모가. 如果大家养育儿女肯定要了解他在这个年龄段需要什么。 아무리 모자란 부모도 압니다. 即便是再缺乏的父母都清楚。 그렇죠. 对吧? 그럼 이렇게 말해요. 자녀는 먹을 거, 입을 거, 생활 거 염려해야 안 해요? 那大家再想一想，那儿女他会为吃穿住行苦恼吗？ 안 하잖아요. 他们不会。 이것도 생각하니까요. 我们要这样思考。 우리 자고요. 자꾸 우리는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我们总是呢把这个神呢看为是邻居家的大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神并不是。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걸 다 아신다니까요. 神呢知道我们所需的一切。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你们要仔细思考一下关系。 여러분 누구십니까? 你们是谁呢？ 하나님 자녀입니다. 你们可是神的儿女。 그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십니다. 那意味着神会负责你们所有的生活。 이 가장 중요합니다. 这是最为重要的。 여러분은 자녀 정도가 아닙니다. 大家不仅仅是儿女。 여러분 절대 망하지 않아요. 大家绝对不会败亡。 여러분 신분을 가지고 있다니까. 因为你们拥有这样的身份。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这意味着什么？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神的圣灵呢会永远内住在你们的心里。 어, 여러분 이 말입니까?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니까요. 就是说他会引导各位。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는 게 아닙니다. 不是说你们要望圣灵引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세요. 而是呢神的圣灵会引导各位。 어떻게 내가 인도받습니까? 我怎么可能蒙引导？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我们可不是那样的水平。 여러분이 이 두 개만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에 나가시는 거예요. 只要两各位呢享受以上两点，圣灵就会引导各位。 그러면 기도를 뭐 때문에 합니까? 那怎么祷告呢？ 안 해도 되는데. 哦，不做也好。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인도 받으려고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我们祷告呢是为了什么？是了每时每刻蒙引导。 알겠죠? 知道。 가만히 또 인도에 나가신다니까요. 就这样一步一步蒙引导。 근데 그 이제 저 뒤에 가가지고 아 이거는 인도가 되잖아요. 走过了才知道那是引导，那可不算引导。 아, 지금 맞다. 哦，是现在。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这样祷告对的。 그거를 찾는 것을 보고 기도라 그래요. 我们把找出这些称为祷告。 그러니까 이게 쉽다는 겁니다. 所以很简单。 여러분 무조건 쉽게 해야 됩니다. 一定要无条件的简单来做。 그럼 절대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绝对不可以呢提高难度。 3오늘 三今天 기도수첩 祷告手册 절대 어렵게 하면 안 됩니다. 绝对不可以艰难的来做。 제가 기도수 3오늘 여러분 설명할 때 써라 뭐 내놔라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我从来没有说让大家做祷告手册三今天要写出提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我从来没有那样强调。 진짜는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我是这样说明的。 이번 주간에 꼭 세 개를 여러분 설명해야 됩니다. 大家这周一定要持定三点。 렘넌트 대회 주의를 우리 두 주를 지금 연속으로 보내죠. 我们连续两周呢举办Remnant大会。 여러분 자녀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치유하는 게 아니고요, 치유화해야 됩니다. 我们的儿女呢，Remnant一定要进行医治化。 내 걸로 만드는 겁니다. 要个人化。 자, 두 번째 보세요. 第二。 여러분 렘넌트를 치유되면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서미카 시킵니다. 如果树墩子形成医治化，就会神会树立它为顶峰化。 일시켜 나가세요.
이를 끌고 가니까요. 我们要按照这个顺序来做。 그러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이만큼요, 2, 3, 7까지. 我们让我们树墩子一定要走向237。 여기까지 끌고 가줘야 돼요. 要237화。 요거는 사실 우리 중기자분들이나 교육자분들이나 앞에 선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这是我们种植者还有我们长老们能在前面领先做的。 만약에 잘못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놔야 됩니다. 如果出错有出错的人要静静看着。 저하고 그러면 거의 매일이나 매주 이렇게 이러고 만난다든가 카톡 한번 하실 거 아닙니까? 就有人呢就每天见面跟我见面跟我发信息。 그러면 그만 보이잖아요. 那我就见到他。 내가 절대 함부로 말 안 합니다. 我绝对不会随便跟他说话。 당신이 잘못됐다. 我绝对不会说乱说。 고치라. 哦，你不行，你要改正。 이렇게 절대로 말 안 합니다. 我绝对不会这样说他。 그런 거 봤습니까? 大家看到过我这样做吗？ 내가 이분한테 그 말을 해도 될 만큼 내하고 관계에서요 아무 문제 없이 기다립니다. 我会等待，就是我们的关系不会出现任何隔阂的程度，我才会说。 그게 언제인 줄 모릅니다. 不知何时会来临。 그때까지 기다립니다. 我会等待到那一刻。 이게 이제 기도거든요. 这就是祷告。 뭐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但是总是等不了。 그냥 답답한 겁니다. 就是觉得愁烦。 요만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我们要学会等待。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못 찾으면은 못 기다립니다. 如果大家没能找到这个，就难以等待。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해야 돼요. 宝座的能力呢要临到各位。 여기 6절에 봐보세요. 看一下六节。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시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랬습니다. 在六节，耶路撒冷啊，我在你城上设立守望的，他们昼夜并不静默，呼吁耶和华的，你们不要歇息。 요 말이 무슨 말입니까? 什么意思呢? 여러분이 복음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알아내요. 你们要发现在福音里面的惊人的祝福。 여러분의 모든 문제 사실 끝났습니다. 你们所有的问题都结束。 여러분은 염려할 신분이라니까요. 大家不是要忧虑的身份。 여러분 막 두렵다. 大家惧怕。 여러분 무섭다. 害怕。 상처 있다. 有伤痕。 그러면 하면 안 돼요. 那样可不行。 그럼 끝났다니까요. 已经都结束了。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보세요. 那第二。 예배의 행복을 찾는 겁니다. 복음의 축복 가지고 예배가 내 삶에 행복해야 돼요. 拿着福音的祝福，礼拜要幸福。 예배는 재미로 드는 게 아닙니다. 礼拜可不是有意思才。 예배가 내 삶에 행복이 딱 돼야 돼요. 礼拜要成为我生活的幸福。 그다음에 말씀 속에서 어마어마한 정복을 찾는 겁니다. 我们要在话语里面找到了不起的征服。 제 말 잘 들어보세요. 仔细听一听我讲的。 왕관을 쓰려면은 무게를 견뎌야 됩니다. 如果想要戴上王冠，一定要能够承受它的重量。 절대 왕관은 아무나 못 씁니다. 这个王冠不是任何人都能戴的。 목사다. 牧师。 장로다. 长老。 안 그러면 사역자다. 事工者。 대학 청년 회장이다. 或大学青年的会长。 임원이다. 或者是这些。 국장이다. 或者干部。 그건요, 왕관이요, 왕관. 한 번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 쓴다는 것은 뭐 있어야 돼요. 但是要持续带着王冠，他一定要有内容。 여러분이 장로님들 아십니까? 大家了解长老们吗？ 요 새벽에 놓아가지고요,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안 움직입니다. 我们长老们清晨就来到出席教会，坐在最前面，一天都是这样。 이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其实这真的很不容易。 여기 십자 생각합니까? 大家觉得很容易吗？ 그게 십자 생각하는 사람들은 응답 못 받는 사람들. 如果认为这很容易，这样的人蒙到恩典。 장로님 봐보세요. 大家可以观察长老。 딱 자리가 있습니까? 就坐在那里。 이 자리가 한 번도 안 빠집니다. 在这个位置从来没有落掉。 그거는 힘이 있어야 돼요. 那要有力量。 이거는 힘이요, 힘. 这其实就是力量。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란 겁니다. 为此称为宝座的。 이거 힘이 없으면 얻나 이거는? 자, 여러분 이거 딱 가지고 두 번째 보세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꼭 할 게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하라니까요. 하루 한 번만 하세요. 많이 하지 말고. 하루 한 번 딱 많으냐? 이거 하라니까요.
정기식 기도. 하나가 막 두 번 세 번 할까 한만 해요. 여러분이 가장 좋은 시간에 하루 한만 더 시간 내요. 모세는 몇 번 해야 됩니까? 시간도 필요 없어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장소도 필요 없어요. 언제 해야 됩니까? 그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저녁에 하면 돼요. 如果大家晚上睡不着觉，那睡前做了。 나는 새벽에 눈 돈다. 새벽에 하면 돼요. 我清晨能够醒来，那清晨做。 저는 가장 좋은 시간이요. 저녁에 잠자기 전입니다. 其实对我来讲，最美好的时间是睡前。 잠자기 전에 테이프 딱 붙이고 호흡을 들으시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我呢在睡前呢贴上胶带呢，然后为圣灵充满呼吸祷告。 요걸 여러분이 한번 딱 체험해 봐요. 大家只要体验一次。 이렇게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시작했다니까요. 我是这样开始的。 요거 전에는 먼저 아세요? 정말 갈급했습니다. 其实在做成这个以前我真的好渴慕。 베드로는 세 번 했고. 就是彼得的三次。 바울은 다섯 번 했고. 保罗做了五次。 다윗은 일곱 번 했고. 大卫做了七次。 유 목사님은 세 번 하시고. 柳牧师是六次。 그럼 나는 몇 번 해야 되겠나? 那我要做几次呢？ 안 되는 거예요. 就是不行。 계속 회개하고 회개하고. 就不停的悔改悔改。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아니다, 나한테 맞는 거 찾자. 我要找到适合我的。 이래가지고 딱 하루에 한 번 했어요. 那样开始一天一次。 근데 이걸 딱 체험했는데요. 有了体验。 이거 뭐 말로 설명할 줄 못하겠는 거야. 用言语都难以形容。 이걸 한 번 딱 맛을 봤어요. 大家真的体验一次吧。 여러분 저는 그 아침에 아침 일어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씻고 난 다음에 꿀커피를 딱 탑니다. 我清晨祷告，清晨洗漱祷告，然后喝一杯咖啡。 오늘 아침에는 거의 5시에 일어났습니다. 我今早5点起床。 30분도 준비했습니다. 准备了30分。 그럼 그 다음은 꿀커피를 탔습니다. 那样就是有那个。 그거를 30분 동안 마시면서 기도했습니다. 喝30分钟咖啡，一边祷告一边咖啡。就是慢慢的。 이게 보약이야 보약. 这个都成了补药了。 보약 아닙니까? 难道不是补药吗？ 자, 여러분 음식을 천천히 먹으면서요. 기도해 보라. 大家呢细嚼慢咽食物，然后。 근데 요 시간이 요게 이제 뭐랄까 여유 여유. 那这个时间就是一个余地。 이게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这个时间特别的美好。 요걸 여러분 만들어 보니까. 大家自己也要有。 하루 한만. 一天一次。 요 그럼 여러분 이거 하면 1분 한다. 那大家如果能做一分钟。 그러면 여러분이 23시간 59분은 1분 때문에 움직이 돌아갑니다. 那这样的话呢， 23小时 59分会以这个一分为中心来运转。 이걸 얼마나 가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就是大家会一直体验。 그럼 5분만 더 해보세요. 如果做5分钟。 그러면 23시간 55분은 그 5분 때문에 돌아간다니까요. 那样23小时 55分就会围绕5分钟来运转。 한번 딱 시작하라니까. 大家仔细体验一次。 자, 세 번째로 보세요. 第三。 그럼 요걸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那大家每天重复。 그걸 보좌화 그래요. 这个被称为宝座化。 그러니까 보좌가 하늘 보좌가 내게 머무는 겁니다. 就是天国的宝座停留在我的身上。 그러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就是在祷告的那一刻神来做工的。 그러면 기도를 쉬면 하나님도 멈추시는 겁니다. 但是祷告停歇了，神也会停歇。 여러분 이게 오늘 6절입니다. 这就是今天本文。 너희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你们不要让耶和华静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就是让耶和华神来做工。 여러분 요거를 매일 반복해요. 大家要每天反复。 그냥 반복해요. 就每天重复来做。 막 된다 안 된다 온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不要在意行与不行。 여러분 요거를요 뭔가 그 시간에 묵상해요. 就是在那个时间默想。 이걸 보고 집중이라 그래요. 就是集中吧。 조금만 해봐요. 就稍稍尝试吧。 그럼 일단 여러분에게 응답이 옵니다. 首先大家个人就能。 뭐 응답 오느냐? 什么应允？ 저를 말하자면 딱 치고 일어나더라고요. 就在我来看就是医治。 치고 뭡니까? 那医治是什么？ 내 속에 염려가 없어지는데요. 就是我里面的忧虑都消失了。 그러면 됐잖아요. 那就可以了吧。 그럼 물읍시다. 우리 장로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我们长老都知道。 내가 사람이라는 게 뚝 말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就人与人沟通的时候随便就会丢出一句。 나는 장로님들하고 대화할 때요, 단 한 번도 내가 불신앙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我与长老们沟通对话的时候从来没有说过不信仰。
대단하죠, 저분들요. 真的这个很 정말입니다. 真的很美好. 여러분 그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막 전국이 죽을 판이었습니까? 就新冠疫情爆发之后，全国都 예배를 9번 딱 들었다 보니까 장로님 전부 다 앞에 앉아 구부까지 싹 앞에 앉아가지고. 但是我们长老呢，我们当时是一天九部礼拜，长老们都坐在前面都参加。 솔직히 여러분 제가 좀 과장된 게 있긴 있습니다. 나说实话我有这样的部分 근데 그걸 대놓고 목사님은 너무 뻥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但是就是如果说一直强调着你们还要说牧师那 제가 과장했습니까? 我有这样的部分吗? 매일 그래 하는 걸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장로님 그러지 마시고 다른 사람 돌아야 되니까 함부로 나가서 이랬거든요. 其实我也跟长老们说，因为别人也需要参加，人员有限制，所以你们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但是没有 여러분 생각에 치유가 뭡니까? 이지是什么? 내가 안 뒤치는 거예요. 就是我不疲惫. 그렇잖아요. 对吧? 내가 안 뒤치는 겁니다. 就是我呢不知疲倦. 제가 한 3년 4년 전부터요. 어떡하지? 3년 4년 전. 큰일 났네. 出大事了. 이런 게 없었어요. 这些都消失的无影无踪了. 여러분 그런 게 없었다니까요. 就这样的都消失了. 아이고, 어쩜 좋구나. 怎么办呢?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 예배를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딱 나갔는데 이 모습 나를 보고 목사님 누구 코로나 걸렸습니다. 就是我们当时疫情期间礼拜我出去之后李牧师就告诉我谁感染疫情. 그래가지고 거의 뭐 152명 코로나 걸렸던 거예요. 就当时152人的感染疫情. 그 초토하죠. 就已经很多人了. 우리가 한두 번 걸어놨거든요. 저 예원 교수님 연락 왔다니까요. 就是医院叫我还来了电话. 우리는 행정실이나 우리 목사님들은요, 그 이 뭡니까 이게 저 공무원들보다 더 앞서 가가지고 우리가 차단시켰거든요. 其实我们的教牧人员、行政室呢，比公务员呢更提前切断这一切. 그래서 나한테 문제를 했고 어쩌냐고. 就是问题都不成. 근데 여러 가지 설명했죠. 我就向他说明了这些. 그 바보서 이게 응답이나. 其实全部都成了应允. 렘넌트 치유화. 树墩子一枝花. 지금 지나니까 뭐 요번에 누가 코로나 신경쓰면 괜찮으면 쉽다 보면 돼. 最近呢也有呢人感染新冠没关系. 아무 상관없어요. 这些都不重要. 그냥 좀 아프면 좀 쉬면 돼요. 如果是感染了就休息嘛. 그렇죠. 对吧. 그러고 뭐 여러분 하나 예배 드리고 싶으면 아픈데 그럼 마스크 두 개 쓰고 나오면 돼요. 如果大家还想礼拜的话，那就戴两个口罩嘛. 그리고 여러분들 뭐 혹시 뭐 어렵다 그러면 나한테 와서 이야기하세요. 如果大家觉得很艰难，可以. 내가 아직 그나 아직 그럴 테니까. 我没有那样的问题. 신경 쓰지 마시고. 大家不要在意这些. 자, 두 번째로 보세요. 렘넌트가 치유화되죠. 那树墩子一枝花. 그럼 거기서 서밋이 나옵니다. 在那里呢就能兴起顶峰. 서밋이란 말이 무슨 겁니까? 那顶峰化意味着什么? 보좌의 서밋이 있습니다. 有宝座的顶峰. 오늘 8절에 말씀하고 있죠. 今天八节的内容. 굉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这是非常了不起.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그랬습니다. 여호와指着自己的右手和大能的膀臂起誓说. 다시는 네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다. 我必不再将你的五谷给你仇敌做食物. 여러분 뒤에 엄청난 말씀하고 계십니다. 那后半部呢? 네가 수고하여 받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지. 外邦人也不再喝你劳碌得来的新酒.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什么意思? 실컷 해놓고 남는 게 없는 겁니다. 就是尽情的辛苦付出辛苦却一无所有. 한 달 열심히 일해가지고 전부 다 가져가고 나한테는 아무도 안 와요. 就是劳碌一年，但是我还依然一无所有. 네가 수고한 그 곡식을 불신자가 뺏어가지 못한다. 就是你所得的这些呢，不信者是拿不走的. 여러분이 재배한 그 포도주를 원수가 뺏어가지 못한다. 就是你们劳碌得来的这些新酒呢，那些仇敌无法拿走. 아멘. 그리 돼야 돼요. 要那样才对. 제일 큰 수고인데 불신자 다 가자고 남는 하나도 없어. 如果自己呢忙忙碌碌一年，但是我一无所剩，那咋行？ 한 달 지났는데 나는 마이너스라. 那过了一个月，我也一无所剩。 1년 지났는데 빚만 졌어요. 就是一年结束，我竟然还欠债。 한 3년 됐는데 나는 그냥 남는 게 없어요. 过了三年，我也依然一无所剩。 맨날 이자만 줘야 돼. 总是呢要偿还利息。 그렇게 하지 않다는 겁니다. 就是说神不再让我们处于这样的境地。 이렇게 되면 그래 하시겠습니까? 如果我们得到第一点的应允， 아니 보좌화 되는데 그래 되겠습니까? 我们都形成了宝座化，哪能那样？ 그래서 내가 헌당이란 뜻을 내란 겁니다. 为此呢定义呢献堂了。 우리는요 성전 건축 아닙니다. 我们不是建筑圣殿。 헌당。
지금까지 싹 다 이자 가지고 저 은행 다 조인 다 시키다니. 就至今为止呢我们总是将利息偿还 나 이제 끝내겠다는 겁니다. 我决定不在那呀 여러분 잘 봐보세요. 보좌의 서밋입니다. 宝座的顶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버립니다. 神会打造各位成为属灵顶峰 당할 자 없다. 无人能挡 다시 말해 경쟁자가 없다. 没有人能与之竞争 여러분을 기능 서밋으로요. 要打造各位为技能顶峰 여러분을 문화 서밋으로요. 要树立各位为文化顶峰 그러면 왜 그래야 됩니까? 那为何要这样? 자, 두 번째 보세요. 第二 네 원수가 뺏으러 온다니까요. 就是你的仇敌会来抢夺 여러분이 뭐 잘못하는 거, 뭐 잘하는 거 다 압니다. 都清楚你们做得好做得不好的一切 이 말은 서밋 전쟁입니다. 这是指什么顶峰之战 여러분이 만든 포도주를 다 뺏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他们已经做好准备想要夺走你们的新酒 어떻게 말입니까? 那怎么做呢? 불신자들은 완전히요 이렇게 합니다. 명상운동 为信者完全处于这样名词 이렇게 합니다. 네피림운동 他们开展拿非利运动 접신운동이죠 就是交鬼运动 바벨탑운동 巴别塔运动 초능력운동입니다 就是超能力运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他们都在这样 요래 가지고 싹 다 장악해 봅니다. 就是通过这样的方式来主宰一切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로 보좌화하면은 천재화 됩니다. 如果大家真的形成宝座化，必能形成天才。 하나님이 하늘의 재능을 주시는 겁니다. 神会将天上的才能赐予各位。 여러분이 그것 나올 때까지 계속하세요. 大家要直到得出这一点为止，持续实践第一点。 맞다 맞다 말하지 말고. 不要在那里判断是非。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냥 말해볼게요. 要知道怎么来做。 이걸 보고 달란트라 그래요. 这个被称为才干。 대학생들. 大学青年。 잘 들으세요. 仔细听。 나는 뭐 하고 살지? 我应该做什么？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할 게 없다. 그 악한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딱 지금 이렇게 하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세요. 내 말 잘 들어요. 지금 청소한다. 청소를 최고로 잘해보라니까. 지금 놀고 있다. 최고 잘 놀으라니까요. 지금 공부하고 있다. 일단 최고로 잘해요. 一定要做的最棒. 여러분이 해야 된다. 회사에서 무조건 인정받아요. 大家上班一定要得到公司的认可.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我说说看. 저는 처음 만나면은 뭐 일할 때 절대 목사라 말 안 합니다. 我第一次见这个人，我从来不说我是牧师. 이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 몰랐어요. 如果他也不知道我是牧师 내가 뭐 일을 하시겠거든요. 我拜托他办一件事 그럼 일주일 그 돈을 줄 거 아니에요. 那我会付他这样辛苦费 내가 목사라 말 안 했어요. 我没告诉他我是牧师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나를 목사라 한 거예요. 可是身边的人说了 이때부터 이 친구가요 너무 일을 이상하게 하는 겁니다. 可是那一个开始对方做事呢特别怪异 그래 한다 했다가 하도 안 하고 就是做，有时还不做。 그 내가 이번 주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本周我就给他发了短信。 당신이 내가 목사라서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냐? 难道你是因为我是牧师就随便做事？ 당신은 일 안 한다. 哦，你不要做了。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 사장님이 우리의 장로입니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如果大家公司的老板是我们教会的长老，那么大家要工作更好。 장로이 봐주겠지 뭐. 长老会照顾我吧 너무 사람들 일을요 너무 일 같지 않습니다 就人们呢做事就是不这样 참 함부로 하죠 就是随便做事 네, 그래서 내가 윤선부 이야기했어요 为此我叮嘱柳传道士 내가 여러분 1부터 이야기해볼게 那第一讲的时候我会讲 여러분 대청 지금 점심 하잖아요 我们大学青年不是卖午餐吗 나는 맛있어요 我觉得好好吃. 저는 먹기 전에 무조건 맛있다 후 먹기 시작합니다. 那我吃不管是吃什么，首先我都觉得很好吃. 여러분 그거 돈 받고 파는 거예요. 大家那个呢是卖的. 그거요 최고로 잘해야 됩니다. 一定要做最好. 그래서 점심 5,000짜리다. 那午餐是5,000块的. 장로님 아시겠죠? 是5,000套餐. 5,000. 그러면요 딱 먹을 때. 이거는 내가 한 5만 원 주고 먹는 거다 이렇게 느끼게 해야 됩니다. 要让人吃到这个呢，达到有5万的这种感觉。 좀 멋지죠? 对吧，长老。
그렇게 느끼게 하라니까요. 要让他们有这样的感受. 그걸 느끼게 해줘야 돼요. 要让他们有这样的体. 그거를 못 느끼게 하는 것은 내 잘못입니다. 如果没有感受到有这样的感受，那就是我。 여러분이 그렇게 맛있게 하라니까요. 大家一定要做到这样的. 지금 우리 중고등부 있잖아요. 还有我们中高等部. 커피를 판다. 他们卖咖啡. 에이드가 한 잔 4,000입니다. 就是A的呢是 그러면 한두 번은요 사무 줍니다. 那我们刚开始一两才能买. 왜냐 예의상. 因为呢礼貌. 그런데 한 달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기분 들게 하면 안 됩니다. 一个月之后大家可不能服务态度差. 내가 진짜 안 사먹고 싶은데. 哎我真的不想喝. 목사님이 하도 옆에 서가지고 누구 사먹는 거 안 사치기 보니까 내가 사무 주는 거다. 但是牧师呢一直在观察谁有没有买喝. 그렇게 느끼면 여러분은 끝난 겁니다. 所以我不得不买，那样就结束了. 연구를 해야 돼요. 你们一定要不断的研究. 요거를 딱 먹는 순간에 아 이거 4,000짜리인데 이거 진짜 밖에 나가서 먹어도 훨 맛있다. 如果呢一旦喝了就觉得哎这4,000还蛮值的. 정말 맛이 그지? 对吧，长老们. 그렇게 느끼게 해줘야 돼요. 연구하고 말이요. 나는 커피부터 갔어요. 저는 뜨거운 걸 먹거든요. 뜨거운 거 먹어요. 근데 저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컵에다가 이렇게 안 먹고 테이크 잘 먹습니다. 왜냐면 컵에다가 금방 식어요. 내가 이분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我对他们说了. 네, 나는 테이크아웃 자리 달라. 就是用其他的给我装. 그러니까, 매장에서는 그리 못 먹는데요. 但是我们在那里只有杯子. 그러면 내가 가지고 매장 밖에 테이블에서 먹을게. 那我可以呢拿着这个过去.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요,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테이크아웃 뜨거우니까 그 테이크아웃 밖에다가 그 컵이죠, 그걸 거기다 담아주는 거예요. 就是他呢就是把那个杯子 담아주면서 안에서 마시라는 거예요. 套了一个杯子. 네, 컵이니까. 因为是杯子. 이야, 좀 뭔 말인지 알겠어요? 大家能听懂吗? 무조건 안 된대. 就说不行. 법이라. 这就是规定. 그 하루 말이 이 대컷인데 잔에다 넣으면 안 뜨겁고 안에서 마시 된다는 거예요. 他说呢就是在这个杯子里然后呢再套个杯就不那么热. 나는 그거 한잔 먹는데요. 야, 이거는 5만 원짜리다. 이거는 한 잔에. 我在我看来呢，哎，这杯子就达到5万的. 제가 얼마나 기운 판 줄 압니까? 但是知道我多开心. 내가 오늘 10만 원 딱 줬어요. 我给了他10万. 딱 10만 원 줘가지고 나중에 이거 치맥 먹으라 했습니다. 就是给了他10万，让大家. 저 아주 개방적이거든요. 我其实是非常开放性的一个人. 그거요, 그거는요, 50만 원보다 가치 있는 겁니다. 那是比50万还是有价值的. 그 연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一定要研究. 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你们仔细想一想. 달란트입니다. 才干. 나는 뭐 할지 모르겠다. 我都不知道我做什么. 이거 하면서 여러분 업 생각해 보세요. 大家一定要时间低一点，然后再 지금 하고 있는 거 생각해 보라니까요. 要思考现在我做的事. 그러니까 이리 놓고 막 여러분 진짜 내가 쥐락기 교사다. 왜 그걸 가만 안 하요? 왜 그걸 부흥을 못 시켜요? 내가 중고등부 교사다. 내가 그걸 왜 애들 부흥 못 시켜요?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기도하고 찾아가 전화해주고 연구하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이런 부흥이 안 돼요? 如果为孩子们祷告呢，然后让为他们祷告，然后帮助他们， 교사가 안 와보는데 뭐? 怎么可能不复兴呢? 이게 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也不知道他人在不在。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所以不行。 여러분의 학업, 여러분의 산업. 大家的学业，大家的产业。 지금 하고 있는 거요. 大家现在做的。 요거를 얼마큼 전문성 있게 하느냐? 大家具有多高的专门性。 10%, 1%, 0.1%씩 들어가라. 大家一定要步入那百分之百、百分之十、百分之一、百分之零点一。 제가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我不是在炫耀。 제가 얼마큼 생활을 다한 줄 아십니까? 大家知道吗？我是多么具体。 나는 전도를 짤지 모르겠더라고요. 我不知道我怎么传道。 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어요. 那这样就毫无理由。 안양 동북에서 교회 생기자마자 교회 생기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차를 사줬어요. 那安阳东部教会呢，也是第一次，也是最后一次给我买了辆。 그 차가 저한테 사준 카니발입니다. 那这是牧师说的. 그런데 그 차 타고요, 1년에 7만이가 8만 대 있습니다. 我开着那辆车，一年大概跑了七万。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哪有理由? 1년에 7만 대 7만. 一年跑了七万公里。 그러니까 그리 딱 되니까요, 연락 왔더라니까. 那样之后有人来。 나보고 하와이 가라고.
就是让我去夏威夷。 아마 우리 식구들 전부 다 심의권 내릴 테니까 하와이에서 센터 만들 테니까 동부 서부를 뛰라는 거예요. 就是告诉我，我们呢会让你拿到市民权，所以你去吧。 어려워요? 难吗？ 그냥 사람들이 뭐 데리고 가려고 환장을 해야 돼요. 就是要让人们都想呢带着大家去。 그러니까 뭐 그때 우리 건축 때문에 내가 못 했죠. 其实当时因为这个建筑教会，所以。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저 언약궤에서 가라는 거예요. 就未过多久呢，有邀应许教会邀请我。 그때 예상 있지 않습니까 이게? 在座也有证人。 교인 싹 다 아이들 합쳐가지고 170명. 就是教会他们所有圣徒孩子加起170。 상가 2층 교회 건물. 是呢，就是商务楼的二楼建筑。 SM5 차고 놔놓고. 还有他保证已经提供一辆。 상가 위 아파트 준비해놓고. 就是那个商铺上面有我们的。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就是邀请我过来。 1년 동안 교회를 피해놨다니까. 就一年内呢，都一直空着邀请我过去。 만들다겠죠. 那我后来还是说了。 좀 있으니까 중계 27명이 장로님 건사 안수에 27명이 사인해가 종이를 내가 가져온 겁니다. 就是所有的种植者27人呢，就拿了，他们都签字。 저 성황교에서. 就是那个叫。 중계자 100% 날 처음에 한다는 거예요. 就是所有的种植者一致同意邀请我过去。 한 다섯 개 교에서 날 때 오라 그랬습니다. 就是当时有五间教会都要邀请我。 나는 시골 출신입니다. 啊，我出生在乡下。 나는 촌놈이가 있어야 됩니다. 我是乡下要留在这里。 그러나가 안 가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를 사랑하시는데. 因为神非常爱我。 뭘 말인지 압니까? 뭐가 천재합니까? 무조건만 다 올라가야 됩니까? 难道一定要走上顶峰吗? 여러분 이 말 못 알아들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如果大家没听懂，真的就要大事不好。 난 이번에 보면서 야 참 우리 교육자 뭐 잘한다. 这次我感受到我们教牧人。 이 자막 띄우잖아요. 就这个字幕。 노래 하나 하는데 뭐 장로님 하시는가 봐. 노래 하나 하는데 그게 한글,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뭐 이게 중국. 얼마 친절하게 합니까? 우리 唱赞美的时候呢有韩语英语中文字幕. 그 중국어 한 분을 위해서. 然后韩语中文也有. 이봐 보세요. 大家看. 그게 천재성입니다. 其实那就是天才性. 이런 글이 계속 오늘 딱 나온다니까 뭐가? 就是大家持续的话一定会得出什么. 요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一定要听懂. 그걸 보고 서밋이라 그럽니다. 那就是顶峰. 자, 세 번째 보세요. 第三. 요게 2, 3, 7가 가야 돼요. 这个一定要进入到237. 보좌의 미션이죠. 是宝座的使命. 이게 딱 나옵니다. 就能得出这个. 12절에 보세요. 12节. 성문으로 나가라. 你们要走出圣门. 길을 닦으라. 你们要修筑大道. 돌을 재하라. 要剪去石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为万民树立大旗. 다 본다는 겁니다. 都会看. 여러분이 진짜 하고 있으면 다 봅니다. 소문난다니까요. 우리 담주교 소문난 거 봐보세요. 지금 다른 교회들은요 성교사 안 옵니다. 와도 감당도 못하고. 우린 지금 뭐 2주 연속으로 막. 可是我们教会是连续两周都有몇 분도 오겠다는 거나. 就是他们每次都想过来. 우리가 지금 늘 시간이 없다. 那我们现在都没有安排的时间. 그냥 거절거절했습니다. 我不断的拒绝. 선생님 다음 기회 오시면 내가. 那您下一次来吧. 이 봐보세요. 大家看. 여러분 얼마 축복입니까? 这是多么大的祝福. 여러분과 제가 딱 알고 있으면 됩니다. 只要我们知道就好. 하나님 이 시대에 대청 시대. 大学青年时代. 여러분이 누가 이걸 할 수 있냐? 那谁能做这个? 대학 청년이. 是大学青年. 영산업인 시대. 开启青年产业人时代. 젊은 여러분이 영산의 복을 봐야 됩니다. 你们真的要蒙到那青年产业人的祝福. 그래 가지고요, 렘넌트 운동 해야 돼요. 这样我们要开展树墩子运动. 그걸 열어야 됩니다. 我们要开启这个时代. 이게 보좌의 미션입니다. 这是宝座的使命. 자, 왜 그래야 됩니까? 那为何要这样?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 보좌의 시스템을 만듭니다. 你们要为此呢开启宝座的系统. 그래서 이번 후반기 때 꼭 제가 시작합니다. 我们下半年会实践三点. 전도 시스템. 就是传道系统. 여덟 교구입니다. 是八个. 여덟 대교구. 是八个大教区. 경기 남부 지역에 여덟 개 지역이 있습니다. 就是在京津南部呢有八个地区. 이걸 빨리 교구화시켜야 됩니다. 我们要尽快形成教区化.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그 구기장 건설 집중에서는요, 요걸 주시고 다 메시지를 좀.
那我们在就是八月里面的就是这个区长的集中训练会讲这个内容。其实是这样。还有医治系统。싹다병들었습니다。全都生病了。지금날났습니다。真的都乱糟糟的。지금정말큰일났습니다지금真的要大事不好了。지금영적문제그다음에정신문제그다음에질병어마어마합니다。现在呢，属灵问题、精神问题还有肉身问题实在太严重。그러면서후대시스템。 우리아이들을제인턴십할수있는让我们孩子们能够参与实习这个미국에서 우리 지연이 보고 있겠죠저렇게 인턴십 해줘야 돼요정말 괜찮은 아이들은요 돈 아끼면 안 돼요그러니까 딱 여러분 레몬 중에서 똑똑한 애들 해줘야 됩니다어제 보세요 사회 그다음에 기도 뭐 레몬도 하는 거 봐봐요. 大家看到昨天就是主持还有祷告都是。 제가 이번에 하우 캠프 결론하면 조금 이야기를 할 겁니다. 我在学业传道员结果的时候。 영어는 초등학교 때 끝내줘야 된다. 就英语呢要在小学时期要进。 일단 중고등부들은요 이제 성적 관리해야 됩니다. 就是中高等部呢要学习。 중고등 가가지고 영어 공부하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到中高等部学习英语可不行。 왜냐면 지금 이제 이 전문의들 뭐만 알아들으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因为我们专业人士能听懂，所以我才强调。 지금 영어 비대면 하고 있지 않습니까? 现在我们是英语非会面礼拜。 집사님이 정말 잘하는 겁니다. 我们的指示做的特别出色。 이래가 이제 요걸 갖다가 조금 이제 조금 시스템 확산되지 않습니까? 就是慢慢的树立这个系统。 그럼 이제 중국어 예배 시작합니다. 然后就会开始中国语礼拜。 나도 그래서 중국어를 시작했습니다. 就是中国语礼拜也开始。 니하오. 我会中文。 그 이야기했습니까? 화장실이 어디입니까? 那洗手间呢？ 워따 동사? 아, 잘 몰라요. 아, 没有. 여기가 화장실입니다. 아, 就是洗手间. 이따 동사. 저가 화장실입니다. 저따 동사. 就是这个中文，我会这个中文。 어디지 모릅니다. 不知道在哪。 알아서 싸. 就随。 이제 중국어를 시작할 겁니다. 就是以后我们开始。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중국 공부한 분들이라든가요, 지금 어마어마한 밭이 있습니다. 那我们现在我们教会有许多学习中文的人，有很多田地。 이 시스템을 쫙 만드는 거죠. 我们要构建这样的。 결국 뭐냐면 우리 후대를 키우는 겁니다. 我们最终呢要培养我们的后代。 그래 우리 아이 중고등부 딱 되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전문가 될 겁니다. 然后中高等部之后呢，就是完全形成专业人士。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딱 가지고 있습니다. 如何来做，我都知道。 자, 세 번째 보세요. 보좌의 축복이죠. 미션화 지금. 要使命化. 요걸 해가지고 경기 남부 지역에 600군데 지교회. 경기남부지역 600处 지교회. 이거는 완전 미션입니다. 这个是完全的使命. 여러분이가 할 거냐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께 헌다. 이거는 미션이라니까요. 这个做与不做不可以，现场是神的使命. 우리 아이들을 복음 엘리트, 복음 성공자, 복음 대통령 만드는 거. 我们要让我们的后代成为福音的精英，福音成功人士，福音。 그러면서 2,3,7,5천 종족의 미래 교회. 然后2,3,7,5천 종족未来教会. 이거는 미션, 미션. 这是使命. 이까지 다 가는 겁니다. 我们要走到这里. 그래서 여러분이 요게 쉬워야 돼요. 저는 목회가 이게 보이잖아요. 我作为牧会都能看清. 이렇게 쭉 보인다는 게 뭐 축복입니까? 我能够看清这些，这是多么大祝福。 여러분도 이런 업을 가지고 이걸 업 가지고 쭉 보여야 돼요. 要大如果大家的事业要能看到这些。 어떤 중의자가 나 누군지 모르겠어요. 我不知道是谁，有一名种植者。 내가 전화를 했어요. 给我来的通电话。 목사님, 교회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牧师，我不能说我是哪间教会的人。 고민이 있습니다, 이래요. 我有一个苦恼。 뭔데요? 什么呢? 뭐 교회가 이래가 저래 하더라고요. 他说教会这样那样的事情。 게다가 저희 교회 장로님 그렇게 합니다. 我们教会的长老是这么做的。 장로님 하실 일이 뭡니까? 那长老该做什么？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不可以呢说教会的坏话。 제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돈 벌어 가지고 전도하는 게 성교라 생각합니다. 我们教会的长老呢认为赚钱传道呢就是宣教。 돈 벌어서 헌신하는 게 전도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他们认为呢赚钱献身就是传道。 우리 장로님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因为我们长老的确是这么认为。 그러니까 이분이 저보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他跟我说抱歉。 맞지 않습니까? 难道不是吗? 내가 할 걸 잊어먹어 보는 거예요. 他忘记了自己该做的。 여러분 무조건 기도가 쉬워야 됩니다.
一定要祷告要简单。 렘넌트 치유화. 树墩子一句话. 그래가지고 서밋하. 然后顶峰化. 그래가지고 237가 가는 겁니다. 237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